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풀톤에서 제작되는 미니 데자바이브 3 V2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풀톤 MDV 미니 데자바이브 3 페달은 빈티지 유니바이브 페달 사운드에 최대한 가까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풀톤은 1960년대 포토시아를 복제하여 정확한 상승 및 하강 시간을 구현하는 등 원래 구성 요소와 최대한 가깝게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네요. 독특한 전압 배가 회로를 사용하여 전압을 높여 더 많은 헤드룸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와우처럼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컨트롤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노브를 돌리면서도 들려드렸지만 변화무쌍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와우처럼. 근데 이제 요게 스피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 고정해놓고 밟았다 껐다 하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 페달입니다. 그래서 은총씨 같은 경우는 컨트롤은 이게 훨씬 편하겠는데? 라고 사전에 예,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오늘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다가 밟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인텐시티, 바이브 강도를 조절합니다. 페달, 바이브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모던, 빈티지 및 비브라토, 코러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미니 데자바이브랑 구성이 똑같아요. 똑같고 그 앞에 달려있는 스피드 노브가 페달로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린 네.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팬더 앰프의 스트라토캐스터고요. 밟아볼게요. 지금 일단은 코러스고요. 모던 모드입니다. 약간의 컴프레싱이 된 느낌. 네. 공연 때는 이게 훨씬 더 힘있고 앞으로 차고 나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네. 지금 이 페달 형태도 와우 페달처럼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라이브에 더 특화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소리 입자 힘도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컴프가 먹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비브라토 모드. 좋습니다. 빈티지에서 비브라토. 이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너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빈티지의 코러스 모드. 여기 이제 드라이브 한번 걸어볼게요. 네. 적당하게.
지금부터는 현 PD님이 이렇게 좀 밟아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이브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같은 패턴으로 그냥 연주를 해볼게요. 네. 그랬을 때 뭐 천천히 돌려보기도 하고 확확 바꿔서 네. 이제 느낌이 어떤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개발자라면 눌렀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울었을 때가 빨라져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은총 씨 말대로 속도를 천천히 변경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고, 요거를 다이나믹하게 썼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트럼 할 때는 네. 천천히 네. 스피드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럼 하고 있을 때는 천천히 해놓고 하다가 솔로를 할 거예요 이제. 다시. 이거죠.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라고 맞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앞에 모델도 좋은데 네. 저는 만약에 산다면 이거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본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듈레이션의 활용도는 어떤 부분에서 그냥 이제 고정값을 정해놓고 껐다 켰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모듈레이션을 더 내가 본격적으로 어떤 곡에서 완전 그 곡을 이끌어가는 메인 사운드로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거만큼 쉽고 직관적인 페달이 그죠? 있을까요? 그리고 물론 크기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 페달 자리도 있어야 되고 이제 때때로는 와우를 써야 되니까 와우 페달도 꺼내야 되고 할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듈레이션이니까 물론 모듈레이션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일 앞단에 두기도 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빈티지한 사운드가 나고 이제 드라이 뒷단에 두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그 일반적인 소리가 나겠죠. 근데 뭐 어찌 세팅을 하든 간에 이걸 보드 위에 그냥 올려야 된다. 아니면 혹은 얘를 와우처럼 쓸 땐 쓰고 그냥 안 쓸 때는 안 가져가도 되게 그냥 따로 빼놓는다고 해도 문제될 건 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도 저는 이게 훨씬 더 뭔가 저한테는 활용적으로 보여지고요. 한줄평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모듈레이션을 활용하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게 훨씬 저한테는 뭔가 감정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더 와닿는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정리해 주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페달입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바이브 사랑한다면 풀톤 데자바이브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여러모로 물론 이제 바이브 페달에 익스프레션 페달을 달아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의 페달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이 페달을 쓰겠다라는 전제하에 공간이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사이즈 자체가 요거 자체로는 꽤 큰 페달이긴 하지만 나는 이 속도를 발로 좀 조절을 하면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혹은 밴드의 연주와 잘 묶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 한 번에 이쪽으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풀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